자, 서포스부터 하자. 네, 해볼까요? 가정해보자. 벌금이 뭐야? 100달러로 가정해봐. 그리고 부여한 등반객이 결정하는 거죠. 뭐라고 결정해? 비버스한 몸말 가치가 있다. 뭐야 가치 있어? 편리함의 가치가 있죠. 근데 뭐 하지 않는 편리함이야? 네. 그의 빈 캔을 네, 공원 밖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편리함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. 다시 말하면 세게 이게 버려버리고 그냥 돈 내지 말고 동민의 와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. 맞지? 그는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하고 그의 쓰레기통을 그랜드캐니언에 던져버리는 거지. 뭐 하고 돈을 내게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. 그지? 아, 이게 되게 멋지게 줬네. 다 혹시 뭔지 알겠니? 만약에 이걸 앞에 안 읽고 이걸 맞힐 수는 없어요. 근데 내가 앞에 대충 얘기했잖아. 파인과 뭐와 피의 차이를 얘기했잖아. 네. 파인은 벌금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거고 피는 요금에 대한 거라고 했지. 그러면 이 사람은 파인을 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긴 거야 지금? 피라고 여긴 거지 지금. 자기의 편리함에 대한 피. 이해되지? 네. 이거 위에 안 읽으면 알 방법이 없죠. 되게 잘 만들었지, 그지? 어떻게 잘 만들었어? 교육청 문제라서 그런 거야. 네, 다시 볼게요. 계속 드려봅니다. 그는 지불하는 거죠.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. 뭘 생각해? 그가 뭔가 잘못된 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. 맞아? 모함으로써 그랜드 캐년을 다른 역임으로써 뭐라고? 비싼 쓰레기통 역임으로써 그는 뭐 하지 못했던 거야? 그것을 그랜드 캐년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감하지 못했던 거죠. 이제 요구하지 안 맞히면 어렵고요. 근데 위로 올라오면 잘 나오죠.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네, 들어가자. 무엇이 차이야? 파인과 피 사이의 차이가 뭐일까? 파인 벌금은 모르면 하는 거야. 도덕적인 반대, 승인하지 못한 걸 의미하는 거죠. 반면에 요금은 단순히 가격인데 어떤 가격이야? 도덕적인 판단을 암시하지 않는 가격인 거지. 그러니까 파인에는 도덕적인 게 들어있다. 우리가 청구하는데 뭘 청구할 때?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벌금을 청구할 때 우리는 말하는 거죠. 뭐라고 말하는 거야? 쓰레기 버리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. 아세요? 던지는데 맥주 캔을 어디로 던지는 거? 그랜드 캔에 던지는 것은 뭐일 뿐만 아니라 뭐 할 뿐만 아니라 청구하는데 뭘 청구할 뿐만 아니라 청소의 비용을 청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보여주는데 나쁜 태도, 뭐예요 나쁜 태도? 사회가 막고 싶은 나쁜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지. 아세요? 가정해보자. 이렇게 잘 만들었죠. 아세요? 네. 부자는 근데 어떻게 올 수 있다? 파인을 피라고 읽을 수 있다.